펭하 AI 영어 말하기 앱 펭톡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교사용 사이트 AI 펭톡 대표 교사용 사이트를 살펴볼까요? 대표 교사용 사이트는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학생 코드 발급 및 교사와 학생 간 매핑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관리자 권한 신청 대표 교사가 되려면 관리자 권한 신청은 각 학교의 대표 교사 한 명이 하면 됩니다. 단, 로그인 아이디는 EBS의 교사 회원 아이디와 다른 아이디여야 합니다. 최초 접속 시 학습관리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하단에 관리자 권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승인 완료! 회원 관리 대표 교사는 학생도 교사도 관리 회원 관리 메뉴에서는 학생의 정보 조회 및 수정, 학생 코드 발급, 선생님 정보 조회, 수정, 선생님 승인 및 전입 처리, 그리고 대표 교사인 내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원 관리 메뉴의 학생 정보 페이지에서는 교육청, 학교명, 대상 연도, 학년, 반, 번호, 학생 코드, 닉네임으로 검색하여 학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학생의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학생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코드를 클릭하면 학생 정보 상세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기본 정보는 물론 학습 정보 탭을 통해 학습 정보와 진도율 확인 및 출석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 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학생 코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을 일괄 등록하고 싶다면 샘플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에 연도, 학년, 반, 번호, 선생님 닉네임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학생들의 학생 코드가 생성됩니다. 회원 관리 메뉴의 선생님 정보 페이지에서는 교육청, 학교, 승인 상태, 이름 등으로 검색하여 교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교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선생님 정보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기본 정보 및 최근 접속일, 승인일, 전입 이력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교사는 EBS의 교사 지원 센터를 통해 가입한 일반 교사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상태 구분에서 대기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승인 신청 후 대기 중인 교사가 조회됩니다. 교사들을 다수 체크하여 승인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잘못 승인된 경우 승인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전입을 하는 상황에는 선생님 전입 처리 버튼을 클릭한 후 전입 처리할 교사를 조회합니다. 조회된 교사 하단에 새로운 교육청과 학교 정보를 넣은 후 전입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 처리 완료! 회원 관리 메뉴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학교 관리자인 대표 교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 우리 학교 정보를 관리하려면 학교 관리 메뉴에서는 교육청명과 학교명을 입력해 등록된 학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학교 등록 및 수정 페이지로 이동되며 여기서는 학교 주소 및 전화번호, 각 학년별 출판사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 관리 학습시간 통계가 궁금하다면 통계관리 메뉴에서는 학교, 학년, 반별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과 누적 학습시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기준일을 설정해 검색 가능하며
교육청 및 학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일자별 데이터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학생 랩핑 관리, 교사와 학생 이어주기.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사와 담당 학생들을 이어주는 매핑입니다. 매핑이 되어야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매핑 관리 메뉴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자동 매핑, 선생님과 학생 수동 매핑, 그리고 학생의 진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매핑 신청 페이지에서는 일반 교사가 가입 시 신청한 담당 학년, 반 정보로 해당 반의 학생을 자동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연도, 교육청, 학교, 이름 등으로 교사를 검색한 후 선생님 학생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데이터를 전체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사 행에서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교사만 학생과 매핑 처리됩니다. 단, 자동 매핑은 교사와 학생 모두 회원 코드가 생성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선생님 학생 매핑 페이지에서는 연도, 교육청, 학교, 이름 등으로 교사를 검색할 수 있고 조회된 교사의 아이디, 이름, 담당 반수, 학생 수, 매핑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매핑 정보의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을 추가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매핑 추가할 학생을 검색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매핑되는 학생 리스트가 생성되는데요. 확인 후 저장하면 추가 매핑 완료! 새 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까요? 진급 관리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진급 처리는 학생과 일반 교사, 학교의 대표 교사가 모두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반 교사가 새 학기 시작 전 나이스에서 담당할 반의 새 학년 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대표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대표 교사는 진급 대상 관리 페이지에서 샘플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해 전달받은 엑셀 파일의 내용을 붙여넣거나 파일 업로드를 통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반 정보가 나오는 시점인 3월 첫째 주에 AI 펭톡 앱에 접속하면 진급 정보 수정 안내창이 팝업됩니다. 이때 바뀐 정보인 학년, 반, 번호, 이름을 학생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가 등록한 데이터가 일치하면 자동으로 진급 처리 완료! 진급 관리 페이지는 대표 교사가 직접 수동으로 진급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 기본 정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템플릿을 다운받은 후 진급 처리할 학생의 정보와 선생님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엑셀 파일을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표 교사용 사이트 100배 활용하기.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팽빠! 펭수와 함께하는 게임처럼 재미있는 영어 친구 AI 팽톡! 교사와 학생들에게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